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순간 공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약간의 힘만 주게 되면 이 지폐는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숟가락이 없더라. 이렇게는 절대 안 돌아가지. 안 돌아가 진짜. 그 이게 살짝 돌아가면 더 안 돌아가요. 에너지. 그래서 유리 겔라. 제가 유리 겔라의 제자 유리 겔라입니다. 1미터 마술은 아주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마술 공연입니다. 정말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생생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술 분야를 클로즈업 매직이라고 하는데 클로즈업 매직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 마술 분야를 알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미터 마술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사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잃어버렸던 정예쁜의 마음은 이 순간 지폐가 깔끔하게 변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한국은 깔끔하게 한국은행 인쇄 이전의 상태로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 친구가 이렇게 마술을 보여줬는데 10살 때에 친구가 학교에서 마술을 보여준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책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고 마술을 독학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프로로 데뷔하고 나서 지금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이은결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 많이 알고 계시죠? 마술 이외에도 더 깊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외쳐주게 되면 이 순간 두 개의 공이 수많은 공들로 늘어나게 되는 마술이었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후 불어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동전은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1미터 마술의 마술사 박승용이었고요. 마술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문태현이었습니다. 1미터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이 이제 관객들하고 소통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마술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애들도 되게 즐거워했었고 저도 참여하면서 되게 재밌어서 즐겁게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눈앞에서 보니까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복 체험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아, 너무 재밌어요. 신기해요. 예쁜 것도 많고 네. 성별 바꿔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만 나옵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1미터 마술 공연을 쭉 해오다가 저희 이전 공연장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쉬면서 공연장을 빠져나왔는데 또 다른 공연장을 찾다 보니까 이 말랭이 마을이라는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됐고 여기로 작가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한번 잔치를 열어보자, 하나의 축제같이 행사를 열어보자 해서 골목골목을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주민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마을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서 와요. 만수사 왔어? 네. 바쁜데 좀 도와줘. 저기 저 복권 손님한테 갖다 줘. 좀 도와줘. 네, 아, 알겠습니다. 사정 금방 드릴게요. 네. 젓가락 하나 주세요. 아, 젓가락 하나? 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다 주세요. 아,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우리 들어왔어. 갈게요. 말랭이 마을은 군산에 몇 개 남지 않은 유일한 산동네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굉장히 달동네가 많았는데 현재는 달동네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골목골목 이렇게 비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가는 이런 산동네를 굉장히 보기가 힘든데, 그런 원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도 이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의 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집에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물자장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 물자장 먹고 싶어서 좀 힘 좀 내려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갑네요. 요새 못 먹었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반갑다. 원래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근처에 학교를 다녔고 친구네 가족 집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놀러 왔다가 그때는 뭐 하는 데야? 이러고 식당이구나 이랬는데 음식을 먹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5년 전에 군산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를 들려서 이 물자장을 먹고는 내가 어렸을 때 왔던 이곳이 되게 오랜 전통의 역사가 있는 맛집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물을 먼저 떠서, 해물하고 여러 가지 건더기들을 같이 떠서 면을 딱 올린 다음에 같이 한 입에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고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밤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럼 밤샘 하고 여기 돌아와가지고 식당에 와서 이 물자장을 먹으면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항상 먹고 나서 든든하고, 다음 날 되면은 좀 힘이 돌아왔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들어가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Call,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제가 보여주는 마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오고 싶습니다. Driving away, so many nights I've tried to replace you next to me. You set the bar so high, so high that it keeps me wide awak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no love after us. 춘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중 한 골목에 자리 잡은 공구사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하얗고 매끈한 이곳은 바로 닭갈비 철판인데요. 길들여지면 이렇게 친숙한 철판이 됩니다. 뜨거운 열로 쇠를 녹여 이어붙이는 이 일을 무려 40년이 넘게 해왔는데요. 60대인 지금은 직접 작품까지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다재다능한 정시윤 사장님의 손끝을 따라가 볼까요?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공구사 안,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언가를 용접하고 있는 정시윤 사장님. 뭘 만드시나 했더니 바로 철판에 손잡이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아니, 이제 재밌어요. 내 물건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네, 옛날에는 그 말아 갖고 만드니까 그 힘들었죠. 닭갈비 하면 역시 철판이죠. 뜨거워진 철판 위에서 푸짐하게 볶아내는 닭갈비. 직접 철판을 구부리고 이어붙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물 방식으로 더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어 가게에서 관리가 쉽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용접과 연마 작업으로 닭갈비 철판 완성. 이제 부드럽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해요. 아주 부드럽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워요. 두꺼워야지 제맛이 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두껍게 만들고 옆에는 쓸데없는 데는 깎은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줄인 거예요. 이거는 손님하고 나하고 그 맞춰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요리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 제 맛을 내려면은 저하고 상의를 해요. 이렇게 몇 킬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집집마다 무게가 틀려요. 맞춰줘요, 내가.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며 만들어온 철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시작한 것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춘천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닭갈비 식당이 무려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그 했었는데 이제 그 내가 이제 19살 때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집 사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사주더라. 귀엽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버지가 했던 걸 물려받은 거지. 예, 손님하고 이렇게 제작할 적에 옛날에는 연탄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탄에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니면은 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연탄이. 그래서 그 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가스를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 준 집은 그 닭갈비. 그 집 거를 최초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 한 집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시내 다.
내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요. 이게 뭐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하룻밤 자면은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약 40년, 지금 43년 정도? 그러니까 막내가 10살이니까 약 20살, 그 10년은 더 해야죠. 사장님 막내가 10살이라고요? 예. 아, 진짜요? 예. 큰 아이는 그럼? 큰 애는 36. 막내 10살이에요? 예, 보여줘야 되겠네. 우리 딸내미 보여줘야지. 더 오래 하셔야겠어요. 예, 15년? 예. 시집 갈 때까지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정시훈 사장님. 저 뒤에 수북하게 쌓인 철판들이 사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장으로 보이는 것은 어?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여기서 피규어 장사를 여기서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갖고 2층으로 옮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공구상 곳곳에서 보였던 피규어들 제대로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2층은 피규어 판매장. 와, 이게 다 사장님이 직접 모으신 거죠? 변화가 필요했던 50대 중년에 들어서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캐릭터 인형부터 마음에 드는 것은 모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동묘에 가요. 뭐 골동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점 사오면 그 기쁨이 되게 좋아요.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와서 요거 사고 싶다. 그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사가면은 그게 더 기뻐요. 사장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똑같이. 예예. 예. 그래서 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반가워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준 수집. 일을 나누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낍니다. 로봇 수집품들이 참 귀엽네요. 그런데 이번엔 큰 로봇을 들고 나오는 사장님. 요즘 취미는 이렇게 직접 대형 로봇을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40년 동안 쌓아온 용접 기술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가스통을 잘라갖고 이렇게 4년 정도 됐어요. 아니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로켓 그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켓 싸면은 이렇게 하나가 분리되잖아요. 하나 남고 그런 뜻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여기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춤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서 딱 만족하면은 그 기쁨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게 남이 못하는 거 하니까 그래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일과 취미가 하나 된 정시훈 사장님. 바쁜 와중에도 취미 생활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물 철판 제작을 담당했던 닭갈비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 적당하게 조정. 딱 끓이 만날 정도로만 딱 해주시면 딱 맞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는 누구보다 친근한 닭갈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루의 피로가 날아갑니다. 직접 만드신 철판에다가 드시니까 맛이 좀 어떠세요? 우수하니 그 뒷맛이 깨끗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항상.
내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그걸로 만족하죠. 저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닭갈비 철판과 함께해온 60년 인생. 이제는 취미와 함께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시윤 사장님. 그 불꽃 튀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화단, 한 빼기의 헐벗은 땅을 갖가지 색채의 물결로 넘쳐 흐르게 바꿔놓는다. 우리들의 눈은 위안을 받는다. 그곳이 바로 천국의 작은 정원이다.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정원 예찬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특별히 위안을 드릴 정말 소중한 정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천국에 정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평온함을 안겨주는 풍경. 순천의 정원으로 떠나봅니다. 순천을 대표하는 평화로운 물줄기, 동천입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느끼며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건너면 광활한 정원이 두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채와 튤립, 수국 등 60종류의 화려한 봄꽃들이 부려놓은 마법. 풍덕 경관 정원입니다. 100여 년 전 동천의 공유하천을 모티브로 조성된 경관 정원은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며 정원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죠. 아, 팀장님 여기 풍덕들 경관 정원에 나와 있는데 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넓고 네. 공간이 정말 이 자체가 힐링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풍덕 경관 정원은 네. 26헥타 정도 됩니다. 여의도 공원의 1.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처음에 은경지였던 곳을 정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이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작년 12월 달에 그 혹독한 추위에도 언 땅에다가 튤립을 심었고 또 올해 초에는 그 청둥오리들이 네. 파종해 놓은 유채를 뜯어먹는 아이고, 바람에 저희들이 어떡해. 밤새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경관농업팀 직원들의 네. 피와 땀이 모여서 150만 송이의 튤립 송이를 피워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심겨져 있는 꽃들이 어마어마한데 네네. 그만큼 순천의 화훼 산업에도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일부 꽃도 활용을 하고 그 순천시에 있는 화훼 농가들의 그 조합 이런 데다가 한 60% 정도의 꽃을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되게 탐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던데 네. 튤립 나눔 행사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순천이 정원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한 송이 한 송이 피었던 이 튤립들을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튤립 나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과 여름철의 중간쯤 와 있는데 네네네. 한창 뭔가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름 꽃부터 준비를 해서 박람회가 끝나는 10월 31일까지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175만 본의 꽃으로 예쁘게 치장이 될 것입니다. 175만 본. 그러면은 4월 초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네. 이번에 새로 오시면 네. 또 다른 모습을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다른 느낌을 저희들이 선물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여름꽃을 기다리면서 완연한 봄 풍경을 부지런히 담아야겠죠. 너무 잘 나오는데? 배경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화사한 꽃과 함께라면 기대하던 인생샷은 손쉽게 건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일 일루프레입니다. 이거 하시고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게요. 갑자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네. 오 예쁘다. 유튜브 멋지 같은데 약간? 괜찮을까요? 오구 멋지십니다. 여러분 웨딩에는 웨딩 포토 플래너가 있듯이 저희는 네. 순천 시민을 대표하는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오. 이벤트를 달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경관 정원 해설과 함께 사진 촬영용 소품까지 준비해주는 똑소리 나는 인류 플래너들.
덕분에 경관정원은 순천의 사진 명소로 주목받습니다. 뭐 어떨 때 가장 좀 아, 이 일하기 너무 잘했다 할 때 언제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고 또 어린 아이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정말 이거 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았다 하시고 더군다나 꽃밭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공감 100% 보람 20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신 김에 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저, 찍어드릴게요. 저도 다 나오게 이렇게 한번. 네. 뒤에 경관 대에게 나오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인물 좋고 배경 좋고 촬영 기술까지 완벽한데요. 따사로운 봄날의 기억은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서 기분 좋은 오늘을 추억하게 해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꽃차를 네.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체험이고요. 네. 와 이게 뭐예요? 되게 이거는, 맛있어 보여요. 네, 이건 꽃이 들어간 오란다고요. 이거는 양갱이에요. 이거 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어여쁜 꽃의 자태와 향기가 깃든 디저트 직접 만들어보는 기쁨도 누려볼까요? 탐스러운 보랏빛의 수레국화를 곁들이면 평범하던 오란다에 고급짐 한 스푼이 얹어지면서 특별하고도 고급스러운 디저트로 탈바꿈합니다. 향긋한 꽃차도 곁들여보죠. 백목련과 맨드라미, 메리골드까지 매력적인 빛깔과 향을 품은 꽃차는 정원에서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겠죠. 오,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네. 은은하게 퍼지는 이게 확 네. 올라오는 꽃향이. 네, 이 꽃차가 네. 아마 가장 인기가 좋은 꽃차일 수도 있어요. 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정말 이렇게 경관 정원에서 네. 꽃차를 맛볼 줄이야 제가 상상 못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니 네. 너무 힐링이네요 자체로. 네. 요거는 양갱 네, 맞나요? 양갱이에요. 그 양갱에는 과일이 들어가 있고요. 네. 파인애플하고 위에는 단호박이고요. 네. 밑에는 단팥이에요. 상큼하죠? 상큼하고 네. 달콤하고 달콤하고 어우 부족해도 당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경관정원의 맛이에요. 저희 경관정원에 오시면 네. 이 차도 시음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다과도 또 본인이 오셔가지고 바로 만드셔서 체험하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네. 만든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번 정원박람회 콘텐츠 가운데 국내 최초 타이틀이 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바로 물 위의 정원인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순천만 칠면조글락을 형상화한 원형의 물결. 물 흐르듯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는 물 위의 정원은 국내 최초의 수상정원이라는 의의와 더불어 기후위기의 시대 정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물 위의 정원이라는 곳인데 예, 예. 처음에 이 물 위의 정원 기획 의도가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이런 기후위기 대안으로 과연 이런 정원이라든가 녹지의 확장이 꼭 육상으로만 한정이 돼야 되냐. 아니다. 이제는 수상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정원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어요? 정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디자인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원에 도입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꽃, 화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네. 이 상부에 올라가 있는 연출물의 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게가.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전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기울어지겠어요. 그렇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좌우 균형이 맞게끔 지금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크고 화려한 조형물 같은 게 있는데요? 예, 그렇죠. 멀리서 보면 아마 더 아름다울 건데요. 네. 이거는 지금 작품 이름에서처럼 벤치포 100
96 people이라고 하는 게 현재 UN에 가입된 전 세계 국가가 196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펼쳤을 때 네. 196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순천만 국제 정원을 박람회를 통해서 뭐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정원 속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여기요? 네. Bonjour도 하지 않습니까? 와, 보니까 이 의자가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말을. 세계 각국의 인사말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네.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네요, 이렇게. 네. 야간에 오게 되시면 밤에요? 그렇습니다. 야간에 오게 되시면 여기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정말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동천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해가 약간 져가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해가 지고 나서 불이 다 켜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와서 좀 즐기고 봐야겠어요. 예, 예. 다섯 개의 주제 정원이 원형 브릿지로 연결된 물 위의 정원은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명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물 위를 걷는 듯한 설렘을 느끼고 찰랑거리는 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낭만과 몽환의 중간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낮은 제가 딱 보고 느꼈던 점이 네. 그 서울의 한강공원에 돗자리 피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딱 그런 느낌의 들어서 저도 돗자리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밤에는 약간 좀 낭만적인 빛이 나네요. 낮에는 좀 초록빛으로 물들여 있다면 밤에는 오색으로 물들여 있는 빨강, 파랑, 노랑, 무지개색이 보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따스한 빛이 마법처럼 흩뿌려진 밤의 정원. 포근하고 낭만적인 정원에서 무르익은 봄날의 추억을 깊이 새겨보세요. 시작부터 러블리한 이 분위기. 혜정씨, 뭐예요? 여러분, 저 결혼할까봐요. 아, 그래, 방송 열심히 해서 더 유명해져야지.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결혼해야지. 그래, 결심했어. 우선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봐야겠다. 일생일대 사건, 황홀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순간, 바로 결혼인데요. 가정의 달 핑크빛 사랑이 가득한 설렘주의보가 뜬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간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미용실인데요. 아하, 주인공이 미용을 하러 왔나 보네요.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예약 손님 맞나 봐요? 예, 오늘은 우리 고객님께서 니마일드 웨딩 촬영 날 있어갖고. 아, 결혼을 하시는군요. 오늘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는 주인공,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곱게 화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신부가 한 명이 아니고 무려 세 명이라고 하네요. 아, 신부님 안녕하세요. 너무 고우시다, 그쵸? 이렇게 예쁘게 또 단장하셨는데 결혼식 딱 준비하시잖아요.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조금 떨려. 기대고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 젊어서는 사느라고 바빴었는데 지금 참 행복해요. 기억에 남을 행복한 오늘을 위해 신부의 영원한 짝꿍
신랑도 준비해야죠. 신랑들은 결혼식이 치러질 공간에 미리 와 있는데요. 낯설지만 곱게 화장도 하고 오늘만큼은 말쑥하게 멋진 양복도 입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오랜만에 기분 좋은 떨림 느끼고 계신가요? 아버님 오늘 멋지게 꾸미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뭐 좋죠. 기분 좋습니다. 네. 멀리서 와가지고 네, 결혼식을 올려준다는 게 너무 기쁜 날이고 영광입니다. 치마 내려보세요. 아유, 쑥스러워. 뭘 쑥스러워. 아, 예쁘셔요. 쑥스럽기는. 아름다우셔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나요? 웨딩드레스까지 차려입은 오늘의 신부들. 내 아내가 맞는지 꿈이야 생시야. 신랑 눈빛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좋으세요? 저희가 황혼 웨딩을 준비했는데요. 부부가 함께 해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부부가 같이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나 증평군에 살면서 사연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축하받으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자는 그런 취지고요. 힘들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을 함께해온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오늘 잡은 이 손 놓지 말자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해봅니다. 와, 이제 진짜 입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더 설레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결혼식. 신랑 김용성님과 신부 이신남님 입장. 많은 하객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는 신랑 신부. 평일 낮 시간인데도 가족 친지 친구들이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온 부부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정성과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여러 축하객 앞에서 맹세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건강하게 해로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부부로 산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길임을 이미 경험한 세상의 부부. 서로의 발이 되고 눈이 되지며 같은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더 행복하겠노라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결혼한 지 54년 차. 14년 전 대장암 진단 후 아내의 지극정성 간호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남편. 봉사를 하며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시간 39년. 결혼 후 친가족을 찾은 남편은 진짜 성시인 함씨로 제2의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마음 아팠던 과거는 잊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한편 야외에서는 결혼식 이후에 진행될 순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의 축복이 가득한 공간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듯 보이네요. 지금 뒤에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예, 우리 그 신랑 신부님들 웨딩 촬영을 못 하셔가지고 웨딩 촬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소문이 날려 그래서 스태프로 이렇게 좀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 안 날려. 신랑 신부 웨딩 촬영이 시작되자 바람도 눈치껏 잠잠해지고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려쬐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예쁘게 나오려면은 사포가 이렇게 웨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카메라 보시고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저희 키워주시고 희생하면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깨 볶는 냄새가 진동을 하겠네요. 행복하세요. 기도를 축하들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축하해주시고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이 식을 통해서 새로운 애틋함, 애정을 갖고 그 다음에 신뢰를 갖고
더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정 표현 한 번만 해주시죠. 여보 사랑해.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응.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또. 응. 감사합니다. 고마워. 뽀뽀. 와, 정말 시키지 않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며 함께 걸어갈 부부. 깊은 사랑으로 어려움은 극복하고 행복은 배로 나누며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모두 모두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자랐고 언제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딱 맞는 돌봄이 지원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마련됐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요, 시민이 그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그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기존 그 돌봄에서 기존 돌봄 이용하시고 거기에다가 7대 돌봄을 추가해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돌봄이 필요할 땐 돌봄콜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감사합니다. 광산구 돌봄콜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각 동의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확인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돌봄 시행 한 달,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돌봄콜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0건 정도 좀 접수를 하고 있고요. 동으로 직접 찾아오는 대상자들도 하루 평균 한 20건 정도 되는 것을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연락하거나 대출 이제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기존의 복지제도의 제도권 안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이번 돌봄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용 방법과 대상은 알겠고 이제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집으로 들어가는 분들, 물리치료사님과 간호사님인데요. 어휴, 잘하시네.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어머님을 위해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오랫동안 걷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좀 어떤 운동 순서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초기에는 가르쳐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아픈 것보다 병원 가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어머님. 그동안 집에서 끙끙 앓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 중인 아버님. 뇌출혈로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요. 어머님은 치매 증세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이라 직접 집안일을 해오셨답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매번 자식들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 방법이 없을까 찾던 중 통합돌봄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게 살았는데 도움이 오셔서는 다 청소나 모든 면에서 정말 깨끗하게 편리하게 잘해주시니까 편해요. 계속 내 인생 살아있을 때까지 계시면 좋겠어. 아버지 간식 좀 드실까요? 가사 지원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외에도 말벗 등의 정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미역국하고 감자볶음으로 할게요. 단순한 가사 지원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돌봄을 제공합니다.
네, 이용 비용은요, 그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 무료로 제공하고요. 82%,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7대 서비스 외에 각 구마다 차별화된 특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광산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을 위한 밥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 저녁도 챙겨드리고 이웃끼리 만남의 장도 만들어드리는 거죠.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그 외국에 가서 바꿔주고 잘 나와요.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은 밥심. 저녁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고 내 자신도 그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그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그 갑작스러운 그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가까이 하셔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모두가 돌봄을 받는 그날까지 어디선가 누구에게 돌봄이 필요하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기억하세요.